제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으면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애 옆에 맛있는 애, 그 옆에 또 맛있는 애.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사실 이곳은 캠핑장이 아니고 그냥 집 앞에 있는 곳인데 캠핑 느낌을 조금 내기 위해서 집 앞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서 한번 버번과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페어링 해볼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의 대표적인 제품 세 가지인데요. 이 와일드 터키 증류소는 1800년대 후반에 처음에 증류소가 개업될 때는 이름이 와일드 터키가 아니었지만 1940년에 증류소장이 와일드 터키 여행을 갔다가 그때 먹어본 위스키가 너무 맛있다는 친구들 때문에 위스키의 명칭이 그 와일드 터키 위스키가 되었고 그곳에서 유래돼서 지금은 현재 증류소 이름과 제품명까지 와일드 터키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이는 이 와일드 터키 101 제품 같은 경우는 버번 입문 3대장이라고 불리는 버팔로 트레이스와 메이커스 마크와 함께 버번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고요. 101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50.5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어서 버번의 특징적인 타격감을 느끼기 괜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1 제품과는 다르게 이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 제품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러셀스 리저브 같은 경우는 위스키 이름에 와일드 터키가 들어가지 않지만 이 마스터 디스틸러인 지미 러셀과 에디 러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고요. 이 싱글 배럴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오크통에 있는 위스키와 섞이지 않은 순수하게 한 통에서 나온 위스키만을 병에 담은 싱글 배럴 제품입니다. 다만 이 제품이 물을 타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한 통에서 나온 원액에 물을 섞어서 도수를 55도로 맞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와일드 터키 레어브리드 제품도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는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과 비슷한데 오크통 하나에서 나온 싱글 배럴 제품은 아니고 여러 가지 오크통에서 나온 원액을 섞었지만 물을 타지 않은 배럴 프루프 제품입니다. 뭐 스카치에서는 캐스크 스트렝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와일드 터키 증류소는 배럴 프루프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저는 이 101 제품과 러셀 싱글 배럴 제품은 마셔봤고요. 레어브리드 제품은 처음 마셔보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러셀 싱글 배럴 제품이 구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인 이 레어브리드 제품이 어느 정도 맛을 보여주는지 많이 궁금해서 한번 제가 시음해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주를 좀 준비해 줄게요. 고기는 이렇게 목살을 준비했고요. 허브 솔트로 사전에 시즈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목살을 올려줬고요. 고기가 익는 동안 위스키를 한 잔씩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일드 터키 101 제품을 한 잔 따라 줄게요. 사실 이 와일드 터키 101 제품 같은 경우는 버번 입문 3대장 중에서 특히나 버번 애호가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합적이고 부드러운 맛을 좋아해서 개인 취향에는 버팔로 트레이스가 가장 잘 맞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을 따라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어브리드 제품도 오픈해서 따라 주겠습니다. 코르크가 되게 독특하게 엄청 조그맣게 생겼네요. 영상을 찍으면서 고기를 구워보는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컬러는 101 제품보다는 러셀 제품이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지고요. 러셀과 레어브리드를 비교했을 때는 레어브리드가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먼저 와일드 터키 101 제품부터 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버번 특유의 바닐라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요. 뒤로는 나무의 우디한 향이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젖은 나무보다는 조금 마른 장작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고기를 구우니까 자꾸 불이 붙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이 50.5도의 도수 때문인지 어느 정도 알코올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도 향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캐릭터는 비슷하게 바닐라와 우디함이 느껴지는데 이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제 코에는 그 블랙 체리의 과실 느낌이 많이 납니다. 비유하자면 스카치에서 느껴지는 그런 과실 느낌과 조금 비슷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러셀 싱글베럴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과실 느낌이 많이 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 레어브리드 제품도 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러셀보다는 와일드 터키 101과 유사한 느낌인데요. 조금 더 우디한 맛이 살아있고 단맛도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58.4도의 도수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감은 101 제품과 좀 유사하게 느껴지는 편이네요.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수가 101 제품이 50.5도, 싱글베럴이 55도, 레어브리드가 58.4도이기 때문에 도수가 낮은 101부터 러셀 그리고 레어브리드 순서로 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1 제품을 한번 향에서 맡았던 것과 동일하게 바닐라의 느낌이 강하게 전해지고요. 그리고 나무의 우디함이 느껴지는데 그 우디함이 역시 향에서 맡았던 것처럼 약간 마른 장작의 우디한 느낌이 나고 피니쉬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 매콤한 스파이스가 코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사라지네요. 이 제품은 워낙 많이 마셔봐서 맛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다른 입문 3대장과 비교했을 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목 넘김에서 오는 살짝 목을 긁는 듯한 그런 타격감과 함께 나무의 캐릭터가 조금 강하다는 거. 그리고 스파이스도 메이커스 마크나 버팔로 트레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강한 편이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러셀 제품도 한번 맛을 볼게요. 러셀 제품은 확실히 달라요. 향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런 베리류의 과실향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비유하자면 약간 블랙 체리 같은 느낌인데 이게 약간 아벨라오 아부나우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하고 조금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스카치에 비해서는 바닐라의 향과 그 나무의 우디함이 훨씬 강하고요. 버번임에도 불구하고 목 넘김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네요. 그리고 피니쉬에 남는 느낌은 그 스파이스와 베리류의 과실향이 같이 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받는 느낌 자체가 약간 복합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네요. 그리고 101 제품과 비교했을 때 101 제품은 50.5도고 러셀 싱글베럴은 55도임에도 불구하고 목 넘김이나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드러운 크리미한 질감 자체가 러셀 제품이 더 부드러워서 도수가 더 높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더 부드러운 캐릭터를 보여주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레어브리드 제품도 한번 맛을 볼게요. 레어브리드는 오늘 오픈했는데 지금 방금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58.4도라고 제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으면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알코올감이 덜 느껴지고 이 앞에 두 잔을 마셔서 취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 입에는 목 넘김도 굉장히 부드럽고 알코올감도 덜 느껴지는데 다만 특징적인 건 이 와일드 터키 101 제품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 더 단맛이 강하고 나무의 향도 조금 더 강하면서 그런 느낌 자체가 와일드 터키 101이 조금 거친 느낌이었다면 이 레어브리드 제품은 조금 정돈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보통 캐스크 스트렝스나 배럴 프루프 제품들은 물을 섞은 제품들보다 조금 더 거친 느낌인 게 일반적인데 레어브리드 같은 경우는 101 제품보다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 드는 게 약간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 고기를 잘라서 고기랑도 함께 페어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구웠는데도 아주 잘 익은 것 같아요. 단면을 봐도 잘 익었죠? 제가 항상 고기를 먹을 때 야채가 없이 고기만 먹는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깻잎 쌈무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쌈무랑 같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깻잎이랑 쌈무랑 같이 혼합돼서 판매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고기를 한 점 얹어서 와사비도 같이 곁들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버번과 고기는 진짜 같이 먹으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네. 이 와일드 터키 101이 안주 없이 그냥 니트로 먹기에는 버팔로 트레이스에 좀 밀리는 느낌인데 확실히 고기랑 같이 먹으면 이 특유의 스파이스 때문에 버팔로 트레이스보다도 더 괜찮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잘 어울리고요. 이 고기가 자칫 느끼할 수도 있는데 그 느끼한 맛을 이 버번의 스파이스가 딱 잡아주면서 약간 달달한 느낌이 마치 콜라를 마셨을 때처럼 그렇게 조금 더 복합적으로 고기의 맛을 배가 되게 만들어줘서 정말 이 고기와 버번의 조합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러셀 제품도 한번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먹었는데 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일드터키 101을 마시고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러셀 싱글베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합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 피니쉬에서 느껴지는 그 건과일의 그런 과실 느낌이 전반적인 맛을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줘서 굉장히 괜찮네요. 근데 이게 단순한 직선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일드터키 101 제품을 더 좋아할 것 같고요. 저처럼 뭔가 섞어 먹거나 복합적인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러셀 싱글베럴 제품을 페어링하면 진짜 맛있게 잘 즐기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레어브리드 제품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특이하게 이 레어브리드 제품에서 약간 러셀 같은 과실의 캐릭터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러셀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조금 복합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와일드터키 101 제품과 비교해서는 더 스파이시가 강하고 조금 더 드라이한 마른 장작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입안이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마셔보고 든 생각은 세 제품 다 고기랑 페어링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위스키인 것 같고요. 가격대를 고려한다면 이 101 제품은 4만원에서 5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러셀 싱글베럴과 레어브리드 제품은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판매처마다 가격은 틀리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세 제품 다 너무 맛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맛있는 애 옆에 맛있는 애, 그 옆에 또 맛있는 애, 이런 표현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제 구독자분께서 이전 영상을 보시고 해주신 표현인데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선호도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역시 가장 복합적인 러셀스 리저브 싱글베럴 제품이 가장 입맛에 맞고요. 고기랑 같이 페어링 할 때도 러셀 제품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직선적인 맛을 좋아하시고 원래 버번을 좋아하시는 버번 매니아 분들은 아마도 이 레어브리드 제품을 가장 선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입맛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입맛을 기준으로는 와일드터키 101 제품보다 이 러셀스 리저브 싱글베럴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의 맛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레어브리드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캐릭터가 비슷해서 과연 이 두 배의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할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하지만 분명히 유의미한 차이는 있고요. 둘 중 하나를 가격에 상관없이 선택하라면 저는 101 제품보다는 이 레어브리드 제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와일드터키 제품 세 가지에 대한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 생활 되세요.